빛나는 성 2장에는 담이 열린 없는 열린 고성이 있습니다. 빛날 병가나 사람들은 이 고성에 담이 없는 까닭이 이 지역 포착 통치자였던 포사의 성씨가 나무를 뜻하는 목이어서 성의 담장을 부르면 본자가 되어 피곤하다는 뜻이 되니 성벽을 짓지 않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목의 사회 유습과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이곳에서 남자라는 동물은 생산적이라고 보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빈둥대며 모으는 것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하나 그게 아니라 목권 사회에 그늘에 있던 미장에서 남자들은 문화적 요소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노래를 배우고 그림을 익히고 역사와 천문과 국악과 약학 등을 배우면서 이 지역 문화의 특징인 열림과 이어짐의 길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나 익히는 공통 과목이 시와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의 만델라, 음악의 귀재라 불리는 쉔커 선생이 이끄는 리장 고학회가 이 고성 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쉔 선생은 이 음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로 듣지 마세요. 머리로 듣지도 마세요. 가슴으로도 듣지 마세요. 저희들의 음악은 그냥 들으세요. 저도 오늘 전동화 작가의 앞서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지 마세요. 머리로도 보지 마세요. 가슴으로도 보지 마세요. 그의 이런 마음을 그냥 봐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붙였습니다. 이게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주희 선생님께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무의산의 아홉 계곡, 이른바 무의구곡가에는 각각 주 선생님께서 붙여놓으신 노래가 있습니다. 이를 무의구곡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각 계곡의 풍경과 그 특징을 잘 표현한 것이면서 아울러 구궁으로 불리는 전통 관념에 대한 선생의 마음 조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동화의 작가의 그림자 계열 작품을 보나라면 그 가운데 오곡에 대한 다섯 번째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곡의 산은 높고 구름의 기세는 깊어 안개비 길게 내리니 너른 숲도 어두워진다. 숲의 나그네 입금만 어느 위에 알랴 그대의 소리 가운데 만고의 마음이 있습니다. 밥 먹었냐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들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들이 그려낸 생각은 서로 다릅니다. 하늘 아래 모든 말이 그렇겠지만 하나의 그림으로 이루어진 말은 매우 드물다 하겠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으러 어디론가 움직이고 밥을 기다리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찾아 바지런히 놓고 이런저런 움직임을 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차례에 걸쳐 숟가락질과 젓가락질을 하고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시며 먹을 거리를 보거나 냄새 맡고 그 밖에도 이루 헤아리기 어려운 움직임이 밥을 먹는 이야기를 이룹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느냐 물으면 생각으로 그려내는 그림이 서로마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귀는 일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뜻을 앞세워 일을 이루어내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말로 뜻을 나누기는 쉬워도 그 말을 뒤따르는 그림이 다르고 보면 그 모든 말이 텅 빈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텅 빈 자리는 모양으로 그려내기도 마땅치 않고 빛깔로서 드러내기도 수월치 않습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않고 그 달을 보았다 한들 그 달 뒤에 있을 모습이 어찌하겠습니까? 다만 그림자는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게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내가 비춘 그림자는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고뇌하고 그리워하는 마음, 그 마음에서 작가의 이 작품이 있다 생각해 봅니다. 이제 자유롭게 작가님께서 뭔 말 할까로 마셨으니까 작가님하고 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고 시간 가지시면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